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코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비트로드 이충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출발합니다. 예, 뭐 주가는 뭐 계속 잘 가고 있어요. 예, 계속 잘 가고 있고요. 예, 골드는 계속 정체 중이고 어제 코인베이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독일 쪽에 그 독일 진출을 위한 그 라이센스를 신청했다는 그 뉴스가 뜨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네. 바이낸스가 지금 계속 뭐 독일이나 뭐 영국이요? 일본이나 영국이나 계속 좀 공격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바이낸스 악재가 코인베이스 호재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영이 됐네요. 예상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테슬라도 예, 많이 올랐네요. 네. 예, 비트코인도 좀 올랐습니다. 예, 34,800달러. 예. 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점유율이 좀 내려갔어요. 예, 점유율이 내려간 것만 저희가 봐도 예.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비트코인 점유율이 내려갔어. 그럼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구나. 회복이 더 많았구나.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죠. 4천만 원을 지금 넘어선 상태고요. 4,025만 원이고 이더리움이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를 앞두고 있고 며칠 전에는 또 뜬금없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비트코인보다. 뭐 그랬던 상황이고요.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회복한 상태입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상태인데 올랐습니다. 예, 또 며칠 올랐죠. 네. 올랐는데 이게 뭐 저는 박스권일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박스권일 것 같습니다. 예,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중요한 건 그 네트워크 해시예요. 예, 네트워크 해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92 뭐 엑사바이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100이 라운드 픽이었는데 픽이어 중요한 네. 중요한 그 라인이었는데 그게 깨지면서 지금 하루에 뭐 1, 2 포인트씩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회복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큰 상승을 좀 바랄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오르고는 있는데 이게 뭐 아주 좀 단단해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저 정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코인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의 코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돈나무 언니의 아크 인베스트가 SEC에 비트코인 ETF 출시를 신청했습니다. 예, 돈나무 언니 되게 네. 유명하죠? 캐시우드요. 예, 캐시우드고요. ETF를 신청했어요. 네. ETF,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ETF를 신청한 건 처음입니다. 예, 처음이고 ETF를 신청했고 모든 ETF 신청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 비트코인은 어떤 비트코인이 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어떤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네. 예, 그게 탈중앙화된 상품이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또 변동성은 심하다. 네. 예, 변동성 심한 건 인정한다. 그리고 이게 투기 자산은 맞다. 예, 그래서 모든 ETF 신청서에 그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제출한 것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ETF가 8개 정도 계류 중이에요. 승인을 네. 대기 중인데 이게 뭐 좀 승인이 오래 되면 좋겠죠. 예, 오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게리 겐슬러가 저는 취임하기 전부터 뭐 막연한 희망을 생각하기보다는 워낙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아니까 네. 예. 좀 잘 아니까 더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쪽에서 뭐 교수도 하고 그쪽 태생이니까 오히려 뭐 이쪽을 풀어주면은 뭐 아는 쪽 봐준다? 뭐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라도 좀 공정하게 할 것 같은데 예상대로 좀 깐깐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했다가 또 안 되면 네. 실망하니까 네. 저는 올해 말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아, 그렇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다가 되면 좋고요. 좋은 거니까. 네. 예, 되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 뭐 그래 뭐 내년에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ETF가 계속 또 중간중간 또 계속 뭐 ETF가 연기됐다, 뭐 반려됐다, 취소됐다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악재에도 3만 4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멕시코 재벌이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루프 살리나스 회장님, 예, 네. 리카르도 살리나스 플리에고, 예, 이름이 길어요. 네. 그래서 멕시코의 엄청난 재벌입니다. 대통령하고도 되게 막역한 사이예요. 네. 예,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고, 예, 이분이 계속 트윗을 했어요. 뭐, 비트코인 사라, 비트코인 뭐 자산의 10%는 보유해야 된다. 네. 비트코인과 뭐 암호화폐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계속 그렇게 아주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분이거든요. 그리고 재벌입니다. 재벌이고 멕시코의 그 은행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그 금융기관 중에서 비트코인을 최초로 도입하는 그 사례를 만들고 싶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될 것 같아요. 네. 은행과 뭐 협력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은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겠다는 거니까 또 뭐 이게 되면 또 뭐 호재죠. 그래서 네. 예정된 호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로 GBTC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레이스케일이요. 뭐, 네. 모건 스탠리는 뭐 워낙 유명하죠. 네. 지금 그 유럽적 펀드예요.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인데 그레이스케일 투자 신탁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네. GBTC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그 양이 많지는 않아요. 양이 많지는 않아요. 한 15억 정도인데 네. 양이 많지는 않은 이 당연히 많지는 않죠. 큰 이렇게 큰, 네, 큰 예, 예, 투자 회사에서 이 펀드 규모도 엄청난데 15억 정도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걸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또 좋은 소득을 내면은 규모를 점점 늘려가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ETF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나 뭐 다른 코인이나 그레이스케일의 역할이 큽니다. 네. ETF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레이스케일이 좀 투자 신탁이 인기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가자.